얼마 전에 제가 좀 대보 케이스 좀 해서 이거를 한번 좀 제 경험이랑 의견 좀 섞어서 좀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름은 리줌이고요. 뭐 레줌, 리줌 뭐 좀 명칭이 헷갈리긴 했는데 이제 본사에서는 이제 리줌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새로운 미니아 인베이시브 세라피 최소 침습 치료인데요. 예,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자료 준비하다가 옛날에 이런 방식의 치료가 있었다고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어시스턴트 세 분이 이제 환자 결박하고 오퍼레이터가 부지를 이제 설치해서 가이드로 이제 안에 인시전에서 블랙스톤을 꺼낸다 그런 수술로 나와 있습니다. 한 300년 전 치료죠. 마취도 없고 실제로 뭐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좀 꺼낸 게 지금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마취법도 발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광학 기술이랑 레이저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이제 블레더 스톤은 제가 내시경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제가 이번에 이제 소개할 치료법도 프로스테이트의 새로운 좀 치료법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좀 가져와봤습니다. 서론이 이런데요. 일단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얘기해볼까 해서 준비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비트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비나인 파스틱 하이퍼플레이지아로 프로스테이트 이제 그 유레스랄 감싸는 이행대 트랜지션 존이 이제 프로리퍼레이션 셀 카운트가 증가하면서 유레스를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배뇨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컴플리케이션으로 UTI, 방광결석, 그 신장 기능과 방광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랑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약물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인디케이션, 정증 되는 환자분들은 약이 잘 안 듣거나 요폐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아까 확인했던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나신 분들에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법은 어블레이션 혹은 리섹션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리줌은 최소 침습술에 해당되는 MIS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그 제가 외과 컨퍼런스에서 유로리프트라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랩은 홀륨 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스테이트 아데노마 그 트랜지션 존에 있는 바운더리를 좀 예리하게 다이섹션을 해서 전체 아데노마를 뽑아내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넓어진 거고 TURP는 예전에 그 이전에 했던 스탠다드한 치료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전기 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방식의 수술법입니다. 유로리프트는 이런 딜리버리 디바이스를 그 내시경에 방광 내시경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생긴 결찰사를 프로스타틱 유레스라에 걸어서 견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유레스라가 넓어지고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쿠아 어블레이션은 그냥 간단히 소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보급면에서 준비를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다 해서 한번 좀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프로스테이트 윤곽을 매핑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계가
작동을 하면은 고압의 워터젯이 이제 프로스테이트 티슈를 어블레이션하는 치료입니다. 뭐 효과는 이제 TURP나 뭐 홀립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고 뭐 경과 어떤지는 좀 뭐 누적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론을 들어서 오늘 소개할 리즘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리즘은 그 수정기를 이용한 라디오 프리퀀시 컨벡티브 소나 세라피입니다. 좀 말이 긴데요. 라디오 프리퀀시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를 이제 요 존에 이제 프로스테이트 이제 트랜지션 존에 이제 니들링을 해서 이제 여기다 수증기를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그 단체 통에 보여드렸던 영상 한번 이렇게 생긴 딜리버리 디바이스가 프로테스 유레스라에 들어와서 미들링을 하게 됩니다. 미들링 하면서 9초 동안 수증기를 주입하면 그 수증기의 열 에너지로 인해서 티슈 데미지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9초짜리 미들링을 여러 번 해서 티슈 데미지를 일으키면 3개월 최대 3개월 사이에 이제 리업 초신되면서 유레스가 넓어지는 그런 종류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치료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블레이션 했던 방식 혹은 리섹션 했던 방식이랑 좀 다른 신개념의 치료고요. 사실 열 에너지 치료로 하는 건 예전에도 한번 이제 제안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튜나라는 치료가 있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잠깐 유행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효과가 없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사장이 되었는데요. 그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차이점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수증기를 이용해서 컨벡션, 그 대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좀 트랜지션 존에만 이렇게 이제 치료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딜리버리 디바이스. 컨벡션, 대류 에너지의 치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수증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요 먼 지역까지 균일하게 전달이 되는 티슈 데미지를 균일하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튜나는 이제 컨덕션 이제 에너지 세라피입니다. 컨덕션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이제 히트 소스 열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까운 쪽은 데미지를 이제 강하게 받고 먼 쪽은 데미지가 좀 약해집니다. 에너지 전달이 그래서 균일하지 않아서 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바깥쪽에 이제 지로가 잘 안 되었다라는 이게 잘 안 와닿으시면요. 2차에 오시면 됩니다. 군만두와 군만두. 군만두는 가끔 이제 좀 속이 안 익어서 차가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에는 티슈가 7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이 되면 1000분의 1초 만에 즉각적으로 셀 데스라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3도짜리 수증기를 주입했을 때 이렇게 치료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증기로 전립선에 주입을 해서 그 수증기가 셀데스를 유도한다. 자, 그럼 이론은 좋아요. 이런 이론들로 좋은 이론들로 이제 치료 신개념 치료들은 많이 있었죠.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효과가 없어서 사라진 치료도 많이. 이 치료는 사실 그 2015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2016년부터 임상 현장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발표한 이제 스터디가 있는데요.
테스트는 나중에 뭐 따로 기회가 되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트랜지션 쪽에만 영향이 있고 그 바깥에 데미지는 없었다. 계사 조직은 3개월 후에 91%, 6개월에 95% 정도 흡수되어서 실제 볼륨의 감소는 한 3분의 1 정도 있었다고 나왔고요. 이게 실제 5ARI 우리가 이제 프로스카 그리고 뭐 아보닥트 이거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5년 동안 IPSS는 이제 증상 점수인데요. 증상이 낮을수록 이제 개선이 되었다는 거고요. 체내 요소가 2층도 증가한다. 성기능에 대한 영향은 없었고요. 5년 동안 누적된 재수술률은 4.4%였습니다. 참고로 그 유로리프트라는 치료는 그 재치료율이 5년, 1년당 6%씩 누적이 되어서 한 5년 동안이나 한 20몇%, 30%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즘은 이제 IPS 이제 증상 점수가 이 정도로 감소했고 체내 요소도 이제 3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좀 개선된 상태에 유지했다. 재수술률은 이제 3년 차까지 이렇게 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디스유리아, 그로스 헤마투리아, 헤마토스퍼미아, 프리퀀시 등의 일시적인 마일드한 부작용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자연 소식으로 해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작용은 잘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이제 신혈 기술로 등재가 되었고 AUA 미국 비뇨기과 학회인데요 가이드라인에서도 워터베이커 서머세라피로 치료 옵션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로리프트랑 두 치료는 성기는 보존을 위한 보존을 원하시는 환자들 때 추천합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7월 18일에 또 케이스 데모를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사실 치료 효과라는 건 제가 아까 드렸다시피 뭐 이제 한 3주에서 뭐 3개월 정도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이르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컨퍼런스 때 한번 좀 보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81세 남자분이시고 장기간 지속되었던 프리퀀시로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그 BPC가 항해에 되어서 약을 써서 어느 정도 조절은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열과 좀 많고 체내 요소기 5.3으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프로스테이트 소노에서는 이제 크기가 42g이고 트랜지션 존에 엔라지먼트가 있고요. 시토스콥 에서는 이렇게 인트라베이컬 프로트루전이 솟아 있는 형태의 모양이 보이고 프로스테이트 유레스라에 유레스라 서로 붙어 있는 기침 사인이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한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 좀 더 시비한 분이십니다. 1년 전에 유리한 생전을 오셔서 폴리를 좀 거치를 하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소변줄 폴리를 빼고 자가 비뇨가 되는지 이제 계속 경과를 확인했는데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에 데모 케이스를 시행했고요. 그 검사를 했을 때 거기서 소노는 81g, 그 시토스콥에서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케이스보다 훨씬 더 심한 프로트루즈가 레드스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이고요. 영상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리즘 딜리버리 디바이스가 이제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니들링을 했고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면 타이머가 올라옵니다.
경우에는 여기가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증기 효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시행을 했고요. 당분이 시작. 그래서 프로시저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는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뮤베이스 치료는 스탠다드하게는 메디케이션이랑 수술이 이제 주요 치료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가벼운 상황에서는 이제 메디케이션하고 좀 메디케이션 안 되거나 컴플리케이션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고민은 됩니다. 이걸 해도 그렇고 저걸 해도 좀 수술하기 좀 과한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유로리프트도 그 전에 좋은 방법의 치료였겠지만 이거는 이제 1년 전에 이 치료를 좀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그 1년 동안 좀 시장의 평가를 보면서 괜찮겠다. 제가 만약에 치료한다면 이걸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해 볼 만한 치료다. 성기능의 보존이나 보존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마취가 어려우신 분들, 로컬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익스큐저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에 좀 권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일병원.